안양 지역은 3개 선거구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텃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빼앗긴 텃밭을 되찾으려는 국민의힘의 사활건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안양 지역 정치권의 지형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안양 지역에는 만안과 동안갑, 동안을 등 3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관심은 세 곳 모두 한 정당이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거나 집권했던 선거구라는 겁니다. 우선 안양 만안 선거구는 지난 2000년 16대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6번의 선거를 모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이종걸 전 국회의원이 16대부터 20대까지 내리 5선에 당선됐고 그 뒤를 강득구 현 의원이 이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강득구 현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텃받침을 재차 입증할지 아니면 국민의힘 최도닉 예비후보가 24년 만에 탈환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안양 동안갑 선거구는 선거구가 분리된 2004년 17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5번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6선의 이석현 전 국회의원이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병덕 현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바통을 이어받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0년의 텃밭을 지키기 위해 나섰고 국민의힘 임재훈 예비후보는 아성을 무너뜨리려 도전장을 냈습니다. 안양 동안을 선거구는 만안이나 동안갑 선거구와는 달리 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6대부터 20대까지 내리 5선을 지냈던 국민의힘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에게 지면서 20년의 아성을 민주당에 빼앗겼습니다. 양당의 공천이 완료된 지금 민주당 이재정 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심재철 전 국회의원은 4년 전 선거에 이어 다시 한번 맞붙게 됐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이재정 현 의원과 6선에 도전하는 심재철 전 의원의 전 현직 대결로 이루어지는 안양 동안을 선거구도 이 점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안양 지역 3개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양당 후보들은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본선거운동에서 사활건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